네, 회식이 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무슨 전화예요, 사양해? 아, 회식. 회식 가고 싶다고 예약하시려고 전화 왔었는데. 몇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냥 전화 끝나고 회식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한리필 할까? 그때 원래 했던 거. 아니, 너, 야, 어쨌든 뭐 이걸 좀 업종적이는데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하면서 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배불러? 어? 왜 그러는 거야?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서비스라도 드리면서 좀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회식이잖아. 그럼 최소 10명, 20명 아니야?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촬영 그냥 안 하고 네 단체 손님 받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거 먹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어? 우리 그러려고 촬영하는 건데. 그래, 그래서 전화 그냥 받으라 그런 거잖아. 어?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촬영이 중요해? 당연히 촬영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폐잖아요. 내가 저 이제 장사해야 돼요. 잠깐만 계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전화 갖고 와봐. 전화번호 따로 없어요? 아, 전화번호 좀 줘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통화만 그 석갈비 뭐 서비스로 드리겠다고 얘기라도 하던가. 여보세요? 그 혹시 지금 전화하신 분인가요? 네, 오늘 제가 석갈비를 서비스로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몇 명 오시죠? 봐봐, 30명 온대잖아. 그래요. 아, 회사 회식이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석갈비 지금 테스트 중이기도 하거든요. 술값만 내고 드세요. 예, 네, 테스트 대신에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식할 주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장님한테 이 음식 하시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은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시식단을 모시기로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안쪽부터 한번 앉아보실게요. 자. 아, 안녕하세요. 아. 자. 자, 아, 안녕하세요. 자. 네, 그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석갈비 멘토님이거든요. 네. 자, 박수! 사장님 혼자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SOS를 쳤어요. 오케이. 왜냐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좀 빨리 들어가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케이. 불이 없잖아, 여기. 자, 이거 나가요. 네. 네, 자, 먼저 드릴게요. 여기. 석갈비 나 진짜 맛있게 왔어요.